사거리에서 재종원 사람들이 내일 농포를 처방하겠다며 비누와 입가리개를 나눠주고 있었다. 농포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마마에는 뭐니 뭐니 해도 우두백질이 최고입니다. 빡다! 최고면 뭐 하나? 접종하러 오는 자가 없질 않나? 그것은 저쪽으로 조센징들이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조센징들은 우두백신을 맞으면 반인 반수가 되고 머리에 뿔나고 심지어 소를 낳는다고 믿습니다. 그래. 하이. 조센징들 무식한 게 어제 오늘 일인가? 제중호는 고름가루로도 사람들을 사로잡는데 차라리 뭘 하고 있는 건가? 에?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오길 기다리다간 머지않아 여긴 문을 닫게 된단 말이다. 하이. 김던. 하이.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내일 아침 제중원에 농포가루가 들어온다고 한다. 무슨 소를 써서라도 뺏어와. 만약 실패하면 네 목숨을 빼앗고 말겠다. 헤이! 쏙 비키지 못할까? 어서 마마님을 내려놓으시오. 어디 마마님을 양기에게 능욕시키려 하시오. 여기서 한 걸음도 못 가. 그랬다간 당신들에게도 마마 귀신이 납칠 것이오. 아이고, 멸성 마마님께서 계신 터에서 망년 뜬 말을 하는 자들이 싸웁니다. 이제 그냥 갑시다. 망년된 말을 하는 자? 어디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나? 니들 눈엔 이 환자들이 한낱 돈벌이로밖에 보이지가 않느냐? 그게 무슨 말이오? 너희들은 우리 때문에 마마굿이 줄어들게 될까봐 그러는 거 아니야? 긴 말 필요 없다. 어서 길을 비켜라! 그렇게 못하겠다면 어쩔 것이오? 여기서 지도군을 당해야 되겠지. 지금 급한 굿이 있어 내 가오만. 당신을 마마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가자. 가자. 뭐야? 야, 우당들이 생 난리를 치는구나. 난리를 쳐. 어? 그래, 답답할 노릇이다. 아이고. 가자. 어. 째려보고 이씨. 아, 그때 불에 댄 게 아직도 쓰리네 이거. 너 괜찮아? 어. 아, 이번에 이거 황관홈 확실히 보낼 수 있었는데. 야, 너 아무렇지도 않냐? 황관홈이 범인이 아니라는데. 뭐 대단한 일이라고. 관심 없다. 아, 정말? 아, 그럼 범인 김돈 그놈은? 김돈. 더더욱 관심 없어. 지금 전국이 마마로 난리인데 한가게 그깟 놈한테 신경 쓸 겨를 내게 없다. 에이. 그래도 아까운 건 아까운 거잖냐. 야야야, 가만 있어봐. 도영아, 너 등에 아, 냄새. 돌아다니면 더 심해지는 건 몰라요. 병원이 바쁘게 돌아가는데 혼자 누워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야, 너부터 살아야지. 그래야 남도 살리는 거 아니야. 백이생, 마음 알아요. 하지만 다 나올 때까지 외출하지 말아요. 빨리 고름부터 제거해야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구데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얘긴 들었어도 구독이 좋아라 멀쩡한 고기 썩히는 건 처음이네요. 이거 보셔요. 쓸 데가 있어서 그래. 알레노 왕자님이
혹시 드시는 건 아니겠죠? 뭐? 번데기처럼 삶아 먹거나 서양국에 넣어서 드실 수도 있잖요. 아유, 정말 가지가지 한다 진짜. 아우. 어느 서책에서 읽었는데 전쟁 중에 부상당한 병사들 중에서 상처에 구더기가 끓던 자들은 금방 나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늦게 나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폴리온 주치의가 구더기 치료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이미 몇천 년 전부터 구더기가 상처 치료에 이용되어 왔어요. 구더기는 속은 살과 고름만 먹어치워요. 자, 다뤄봐요. 기특하죠? 해충이 때론 입충이 되기도 하네요. 아, 예. 상처가 곧 아물 듯도 합니다. 하여간 이번 폭발 사건은 여러 사람한테 상처 줬어요. 이번에 황 이생님께서 누명까지 쓰시고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어디 화상 입은 백 이생님하고 마마에 걸린 낭낭에 비하겠습니까?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이고, 요즘 정말 제주원에 가기 싫어요. 아이고, 마마 하늘로 특집을 버리는 말이야. 이게 무슨 마마촌도 아니고. 아니, 뿐만이 아니고 말입니다. 지금 이 마마 때문에 제주원 재앙 상태가 파탄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가서 저 알려놓은 원장한테 탄도주적으로 말해야 되겠어요. 예, 예. 고치지도 못하고 마마 한자 받지 말자고. 예. 잠깐만요, 백주사님. 저기 혹시 소방 맞은 여인네 아닙니까? 요사에 그 마마에 걸린 부인을 내쫓는 일이 빈번하다는데 말이죠. 어허, 이거 난감한 일이네. 저기를 지나가면 이 습첩을 해야 되는데. 습첩이요? 예. 아, 이거 소방 맞은 여자를 먼저 발견한 남자가 취해야 된다? 예. 아, 이거 돌아가십시다. 왜요? 아이, 괜히 눈 마주쳐서 습첩이라고도 하게 되면 이거 골치 아파져요. 뭐가요? 아, 생각해봐요. 만약에 마마가 걸린 환자라면은 아, 죽으면 장례 치러줘야 되지. 아, 살아도 그 평생 곤봉딱지를 데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갑시다. 아, 예. 끌어갑시다. 아, 아니, 저 백주사님, 저 그쪽 길은 말이죠. 요즘 민심도 흉흉한데 혹시 그 화적대라도 만나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쪽 길은 대낮에도 으스스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쪽 길로 가시죠. 그냥 지나갑시다. 아니, 그 성황당에 버려진 여인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못 봤다, 안 봤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먼저 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렇죠. 서로 네. 애타게 불러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십시다. 먼저 가는 겁니다. 예. 주사님? 모르죠. 번쩍 그냥 갑시다. 아, 맞네. 저를 누가 걷어줄까 걱정했는데 너무 다행이에요. 잠시만요. 어서 가시어요. 제중원으로 가시는 길이죠? 가요. 마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참 그. 어? 왜 그래? 나 너희들이랑 싸우러 온 거 아니라니까. 그쵸? 나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말이지. 그냥 오늘부터. 뭐 이렇게 짓거리고 있어? 아, 소방 맞은 게 뭔 자랑이라고. 들어와.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럼 백주사나 오주사 중 하나가 우리 머리카락 잡아당긴 그 사나운 여자와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아마도요? 못 본 척 지나갔었어야 되는데 괜히 돌아봐서 그렇게 됐대요. 조선에는 참 이상한 풍습이 많아요. 나 이런 거 나중에 꼭 책으로 쓸 거예요. 그럼 그것도 좀 써주세요. 뭐요?